지난 17일 부산대학교 국문과 고현철 교수가 대학 본관 3층 국기계양대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고 교수는 성실한 학자였고 평범한 과장이었다고 동료들은 말합니다. 교수의 연구업적 평가에서 소위 최우수 등급을 받은 굉장히 그 착실한 연구자요, 시인이요, 평론가요, 뭐 그랬던 분인데. 고 교수는 투신하면서 총장은 약속을 이행하라고 외쳤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유서에도 직선제로 선출된 부산대 총장이 처음에 약속을 여러 번 번복하더니 최종적으로 총장 직선제 포기를 선언하고 교육부 방침대로 일종의 총장 간선제 수순밟기에 들어갔다며 참담한 심정일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대학에서 총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총장 직선제는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1988년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국공립대학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모든 대학에서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굉장히 굴욕적인 이런 하나의 그 소위 그 교육부의 압력에 굉장히 그 모멸감을 느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참아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생을 시와 학문 연구에 매진했던 고 교수. 그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교육부의 압력이란 무엇일까?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부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총장 직선제 폐지, 총장 선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파벌 싸움과 금품 수수 등의 폐해를 해소하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국공립대 교수들은 반발했습니다. 교육부 방침이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총장 선출을 간선제로 할지 직선제로 할지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도 간선제로 전환을 하자라는 의견이 다수를 획득하면 간선제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강압에 의해서 간선제로 억지로 가는 것하고 구성원들의 총회에 의해서 간선제로 가는 것하고는 완전히 거기에 부여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나 교육부는 재정 지원을 무기로 총장 직선제 폐지를 종용하고 나섰습니다. 대학당 60억가량 배정되는 교육 역량 강화 사업에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를 반영했습니다. 만약에 직선제를 한다면 그 점수를 못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네. 그것이 결국은 당락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결국 전국 39개 국립대에서 총장 직선 제도를 사실상 모두 폐지했습니다. 직선제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왜 안기부가 말이죠. 댓글 공장은 그건 왜 처벌 안 하나. 그런 거 문제 안 삽니다. 그럼 안기부 왜 안 없었나 댓글 공장하는데. 직선제의 운영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고쳐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좀 더 나은 운영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적어도 지성이라면 할 짓이지,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직선제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라 하는 것은, 그것을 재정적 지원을 믿기로 해서 없애를 강요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폭이라는 수단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총장 선출은 자율에 맡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박 대통령 당선되면 우리한테 이렇게 교육부가 억누르는 정책, 그리고 그 대학의 그 자율적인 의사결정, 이것을 존중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기대를 많이 했죠. 근데 뭐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후보 시절 공언과는 달리 박근혜 정부는 간선제를 이미 도입한 대학에 대해서도 직선제를 다시 도입할 여지가 있는 규정을 아예 삭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직선제를 재도입할 여지가 있는 규정이 남아있던 국립대는 부산대 등 5군데가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3월 전국 국공립대에 보낸 한 공문입니다. 2014년 4월 30일까지 총장 직선제 요소를 모두 삭제 완료하라는 내용입니다. 대학의 학칙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규정에서 직선제 요소를 없애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총장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교수 대표들도
교수들의 추천이 아닌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선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 한 줄 한 줄에 교육부가 다 간섭하고 본부는 거기 가서 허락을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이 할 일이냐고요. 부산대는 그러나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해 교수 총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교수 84%가 직선제를 지지했습니다. 김기섭 부산대 총장은 이 투표 결과를 이행하겠다고 교수들과 합의했습니다. 김 총장은 그러나 결국 올해 6월 교수들과 합의를 번복하고 다음 총장 선거를 간선제로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학 본부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절대 다수는 직선제를 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본부는 학생들 교육을 정상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려면 재정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정부 시책을 따라할 수밖에 없었다. 교육부는 직선제의 폐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는 것이 부산대 교수들의 주장입니다. 직선제가 계속 유지되는 한 총장에 대한 하나의 그 소위 컨트롤. 지금 공립대학교는 학칙 개정과 학칙 개정 등 모든 그 권한이 총장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총장 한 명만 잘 컨트롤하면 모든 규정이나 학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손쉽게 이제 규정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재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부 입맛에 맞는 총장을 통해 대학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교육부는 심지어 간선제로 선출된 일부 국립대 총장 후보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임용 제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년간 4번이나 총장 임용 제청이 거부됐던 한국체대에는 결국 친박계 김성조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실제 이것이 이제 장관급 인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그 제청을 하고 안 하고 그 여부는 인사 검증을 1차 청와대 BH 쪽에서 검증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지시를 받아서 대부분은 이제 제청을 뭐 거부하든지 거부라기보다는 반려한다 그러죠. 대부분 그렇게 인사검증 쪽에서 이제 주로 이제 BH에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교육부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일인지 대통령 인사 상황인데 결국 교수가 학내에서 투신 자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교육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총장 간선제를 추진하기는 했지만 강제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간선제로 모든 의사를 종합하는 방법을 추진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강제했다고까지는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디? 뉴스타파 정재원 기자입니다. 지금 그 총장 선출을 대학이 자율로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이 교육부 공문에 따르면 대학 재정 지원하고 총장 선출 연계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거는 대학이 자율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학이 총장 선출을 자율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장관님. 총장 선출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분명히 그때 질문 활동을 방해하지 마세요. 언론의 질문 회피하지 마세요, 장관님.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교수 단체들은 고 교수의 죽음을 교육부에 의한 타살로 규정했습니다. 부산대 김기섭 총장은 고 교수의 투신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는 고 교수가 숨진 후 3일 만에 차기 총장 선거를 직선제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희 본부로서는 기존의 그 방향을 고수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또 정말 대학 역사상 전무후무한 교수님의 아주 순수한 한국만 연구하시던 교수님의 그 죽음이 사회 몰곤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수님의 죽음을 완전히 헛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또 대학 구성원들의 입장이고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로 구성원들이 그 어려움을 해체할 의지가 있으면 본부도 그걸 수용할 생각입니다. 뉴스타파 홍혜진입니다.